전통 성장주에 너무 이쁘니까 다들 미쳐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 광란의 장이 온것 같죠? 미국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강의 중요하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은 넝마주를 사야 돼요. 아마존도 2000년에 넝마였고 애플도 2000년에 넝마였어. 넝마주가 보물이 되니까 전부들 미쳐버리잖아. 그리고 그해 영업을 잘한 애들은 언제 나타나요? 연말에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1년 동안 영업한 게 어닝 시즌이 달려왔는데, 그래서 1월에 산 배당 받기나 10월에서 배당 받는 거나 배당 받는 거는 똑같죠? 10월에 받으면 두 달치만 주나요? 그래서 요새 노래 하나 내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동원이 노래 있죠?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이거를 내가 바꿨어요. 10월엔 가치주를 사겠어요. 10월엔 가치주를 사야 되는데 9월 다 갔어요. 그죠? 2000년엔 애플, 아마존도 넝마였다. 내가 이따 잠시 차트로 보여줄게요. 펀드 매니저가 버린 넝마 배당 가치주를 담아라. 저 전부 적어요, 오늘. 펀드 매니저가 다 팔고 성장주로 이사 가느라고. 아우, 막 이렇게 보니까. 블룸버그 조사해봤더니 막 엄청나게 때려버려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걸레가 넝마가 돼가지고 관으로 달아팔아. 골라 골라. 종이 요새 가치주가 완전히 관으로 달아팔아. 관으로 달아팔아. 예. 이따 보여줄게, 그 증거를. 관으로 달아팔 때 여러분 관으로 사야 돼. 그늘로 사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딴 데가 일하면 돼. 알았지? 미국 가서 이제 그 넝마했던 것이 보물이 되니까 처음부터 거기 가가지고 그 보물들 사가지고 요새 떨어져가지고 달러는 달러대로 떨어지고 또 주식은 주식대로 떨어지고 노래를 요새 주제곡으로 그 서학개미들이 노래가 이렇게 부른다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내 성장주. 내 성장주가 소리 없이 흘러내린다나. 원래 성장주가 있잖아요. 실어 들어가면은 가치주가 나와요. 오늘 그 증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2000년에 닷컴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에서 닷컴 버블이 망가질 때, 롯데칠성이가 KCC, 신세계, 호남석유, 한국세일, 모험, 이런 것들이 막 겁나게 가버렸다고. 차트를 한두 개 보고 갈까? 월봉으로 봐야 재밌지? 그러면 거기서, 한국세일석유. 이게 2000년이 어딘가 봐봐. 여기 보면은 2000년에 얘가 얼마였냐면, 17,000원 했어요. 17,000원 했는데요. 요즘에 얼마냐면, 23만 6천 원이에요. 60만 원까지 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들이 상투 치고 있을 때, 어떤 애들은 바닥에서 출발한다. 쓰세요. 어떤 애들 고점 칠 때, 어떤 애들은 바닥에서 출발한다. 성장주가 상투 치면 가치주가 반등한다.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다 팔고, 니들도 다 팔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배당이 얼마인가 보자고, 배당이. 그 19,000원, 2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한국 셀서기가 배당 얼마인가, 이것만 봐, 배당. 배당이 16,000원, 작년에 19,000원, 17,000원, 19,000원, 19,000원, 17,000원. 아파트로 말하면 한 채씩이 계속 들어와. 주가는 얼마나 올랐어? 지금도 봐도 10배 이상 올라있죠. 여러분의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돼 있고, 배당은 1년에 아파트가 한 채씩 들어와. 이게 바로 가치투자야. 이해가면 1번. 가치투자 이해가세요? 가치투자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집이 한 채씩 떨어져야 돼, 집이 한 채씩. 알았죠? 그래서 요거만 보면, 그러니까 모비스도 2000년에 이거 바닥에서 봤잖아요. 2000년 여기가 2000년 2000년이가 미친년이 아니고 2000년이야. 오해나 올라. 2000년에 바닥을 쳤다고. 이게 남들 닷컴 버블에 가서 다 뒤지는데 애들은 바닥을 쳐가지고 가는데 얼마냐면, 보면 여기 가격이 얼마인가 보자고. 가격 3000원. 그리고 요 고점이 얼마야? 41만 6000원. 130 빼는 거 같네, 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장주가 조정 들어가면 가치주를 사야 된다. 또 특히 이런 저가주가 고가주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강의에서 또 가르쳐 줄게요. 저가주. 이 1,000원짜리 주식이 40만 원까지 간 거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딴거 내놔봐, 딴 거. 위포조. 얘도 사실은 2000년에 바닥을 쳤다는 건데, 2003년에, 2002년에 한번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지고 요거 한번 조금 더 빠지면 안 되겠냐? 한30% 빠졌다고. 이거는 한 1,000배는 올라갔을걸? 1,000배는 올라갔을걸? 자, 저가주가 고가주가 되는 비밀이 뭐냐? 이게 비밀이야. 알고 싶지 않아요? 저가주가 고가주 되는 비밀. 이게 저가주가 고가주,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다른 공부할 게, 그래서 이 넝마주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안에, 이 넝마 안에 바로 모비스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팀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모르면 저가주를 다 사버려! 골고루 나눠가지고 수백 종목 사라! 그게 템플턴의 기법 아니야. 그래도 벌었잖아, 무지하게. 몇 개 부도나? 그게 팜 시스템이야. 팜 시스템 투자 기법이라는 책이 있죠? 네.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책이 있어요. 근데 책방이 절판됐으니까 선전 아닙니다. 중고 책방에서 여러분이 비싸게 중에 사야 될걸요? 팜 시스템 투자 기법은 책방에는 절판됐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끔 읽어줄게요, 제가. 뭐 사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 이 주식들. 이 주식들을 쳐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야요. 신세계라든지 뭐 호남석유 같은 거 쳐보면은 와 진짜 호남석유 같은 게 이게 롯데케미칼이잖아. 옛날 이름은 호남석유였어요. 잘 봐요. 2000년 바닥이잖아. 남들 2000년에 닷컴에 들어가서 뒤지는데 2000년 바닥 친 거 보셨죠? 거기 가격이 5000원대 있을걸요 아마? 얼마인가? 5200원이었네. 여기 47만원까지 갔고요. 지금도 40만원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바로 이런 걸 사서 여러분이 장기 보유 안 팔아도 되잖아요. 배당 중간이니까 2300원, 3000원대에서 지금 배당은 얼마 받나? 배당 보면 지금은 6000원. 작년에 만원, 6000원 줬네요. 그럼 최소한도 8000원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건 집이 세 채씩은 나오네. 여기 1억 샀다면 집을 세 채씩, 한 1년에 세 채씩 집이 떨어지면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게 바로 가치 투자야. 아니, 테슬라 그렇게 올랐는데 따라가서 사놓고서 무슨, 테슬라도 가서 보면은 바닥은 겁나게 쌌어. 바닥 쌓아야지.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유로라고, 유로. 이 MACD를 한번 잘 보라고. MACD가 꺾이면은, 요 보라고, 여기. 추세를 타고 가다 꺾이면 어떻게 해요? 하향하죠? 추세가 상승해서 반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유로가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장이 좋았던 때예요. 중국장이 좋았던 때예요. 여러분, 2007년 중국장 갈 때 중국 본드 많이 들었죠? 그때 니들 미국 본드 들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모두 중국에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로를 잘 봐줘. 이 MACD를 잘 보세요. 꺾이면 어떻게 된다? 물 빠지면 죽는다. 물 터지면 죽는다야. 자, 그 다음에 이게 페트로차이나예요. 자, 이번에 애플이 시가총액 세계 1위. 중국 본드에서 중국 2007년, 2008년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는 페트로차이나 석유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버핏이 그때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불 때 사가지고 20불 꼭대기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버블에서는 꼭 버핏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단타쟁이야. 단타야, 규제야 아주. 나하고 좀 닮았어. 전량 매도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 주식이 어떻게 돼? 작살났어요.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이 오면은 이제 버핏이 어떻게 팔았나 안 팔았나 이제 블룸버그에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잘 들어 여기 1불 때 사서 20불에 전량 다 팔았고 요 삼각수렴 잘 보라고. 지금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요거란 말이야. 요 삼각수렴 여기. 요 삼각수렴 보여 안 보여? 아 그때 내가 이걸 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대시세가 나온다. 대시세. 그래서 이거 페트로차 내 계좌에 있었잖아 이거. 그게 계좌에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걸 사면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오른 거 사면 뒤지는 겨.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저 밑에다 아주 넉마를 사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시세 난 걸 끝나면 뒤지는 겨. 자, 이게 페트로차이나가 끝날 때 MACD를 찍어봤어. 자, 데드크로스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절대는 못 갑니다. 요 데드크로스를 보라고. 대시세 이후에 데드크로스 나니까 어때요? 버핏 말로 하면 물 빠지면 원놈이 빤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안다잖아. 원놈이 꼭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물 빠지면 알잖아. 이게 물 빠지는 소리야. 물이 계속 들어오다가 물이 빠지면은, 자, 요, 잘 받아야 돼. 요, 저거 잘 보면 다음 그림이 보인다고. 자, 이게 뭐냐면, 액션모빌이야, 액션모빌.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 1위였죠? 얘가, MACD가 꺾였을 때, MACD가 꺾이고, 그 뒤로부터는 주가가 못 갑니다. 못 가죠? MACD 중요하다는 거죠.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QQQ, 나스닥 100, ETF.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꺾였잖아. 그러면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 왔죠. 한 번도 안, 3월부터 안 꺾였죠. 꺾이면 오래 가요. 그죠? 테슬라는 아직 안 꺾였어요.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내가 보기엔 꺾였어요. 전고점 돌파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미 꺾였어. 꺾이면 조정이 깊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독한 에너지 분출하면 꺾이면 조정이 오래 간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아마존. 아마존도 보면 일단은 꺾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등 나오더라도 이제 맛있는 시세는 지나가는 거예요. 맛있는 시세. 그리고
3월부터 이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히 분출했어요. 이걸 나는 인수봉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분출이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이 급등하고 갭상승하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유혹했다. 마귀다.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주식이 아니고 저 세상 주식이다 그랬죠. 네, 마귀입니다. 저 세상 주식.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도 일단 꺾였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꺾이고도 더 갑니다. 더 갈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까 위에서 페트라 같은 거 상투 쳤을 때 꺾이니까 아주 힘들어졌죠. 네, 유로 꺾이니까 힘들어졌고 반등 나오더라도 힘이 약하죠. 페트로 차이나에서도 봤고 엑소모빌에서 봤어요. 일단 지독한 에너지 분출은 지나갔다. 맛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가야 돼? 아까 삼각수렴 봤다 그랬지? 내가 삼각수렴. 아, 이런데 삼각수렴이 참 멋있어. 내가 보니까. 삼각수렴, 여기 삼각수렴, 삼각수렴 나왔잖아요. 응? 야, 이게 좀 이쁘지 않아요? 삼각수렴? 아까 닭건버블에서 밑에 삼각수렴 난 애들이 특수약 났죠. 그죠? 예, 삼각수렴.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종목은 네가 찾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것도 삼각수렴 있으면 한데 지금 이거 매수에 가담할 사람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매수. 매수에 이 종목 이거 사고 싶다. 정보 좀 들어봤다고 짱대 음선에 요새같이 막 겁나게 빠졌어. 매수에 가담하고 싶다 이거. 매수. 이게 나스닥 2010년이야. 나스닥 2010년이라고. 자, 나스닥 2010년에 니들이 사고 싶었냐? 에? 그럼 나스닥 2010년에 샀으면 대부자 됐지. 2010년 가서 보자고. 2010년. 내가 지금 잘라서 보여준 데가 여기라고. 나스닥 2010년. 그럼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건 지금 큰 시세가 났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뒤지는 거지. 이런 시세가 난 데가 아니라 나기 전에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할 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스닥 지수예요. 자, 그러면 뭔가 시세의 원리가 보이죠? 자, 이 시세도 보면 시세가 많이 나고 어떻게 반 죽었잖아요. 시세가 많이 나고 이게 중국이에요.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예. 2015년도 중간 반등 나왔다가 다 죽었죠? 예.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결국 여러분이 사고 싶은 자리는 이렇게 급등한 자리가 아니고 들어 누워 있을 때다. 바닥에 사야 된다. 자, 이것도 아마존닷컴 100불에서 5.5불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에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100불까지 올라왔어요. 매수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가 매수할 자리죠. 이런 자리가. 요새같이 조정해서 월봉이 시커멓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월봉이 시커멓게 되면 시커머스. 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월봉 시커머스가 나오면 대충 돈 갖고 와.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데 가서 들어가 갖고 오면 다쳐, 다쳐. 알았죠? 내가 전 세계를 조사하면서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 이런 거 보세요. 시세 안 났잖아요. 남 지금 미국 가고 있을 때 준비만 하고 삼각수렴. 그죠? 그래서 삼금천락의 한 구절 읽어야 되겠죠? 낙관 뒤편의 하락 징후를 보라. 강세장에서 모두가 낙관적이 되고 매수가 매수를 불러 시세는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게 된다. 낙관 뒤에 있는 하락 징후를 봐야 한다. 만인이 합장하면 시세는 반대로 간다고 했듯이 모두가 낙관할 때 시세는 약세로 돌았을 수 있다. 이때부터 적당한 매도 타이밍을 생각해야 된다. 그야말로 역으로 가야 한다. 삼원금천 비록에서 여러분 가져온 말입니다.